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은 김희재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김희재씨의 마지막 플레이리스트 방송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지난 21일 미스앤미스터트롯 공식 유튜브 계정에는 웹예능 이찬원과 김희재의 플링 잠시만 안녕 플레이리스트 24라는 제목으로 플링과 함께하는 마지막 플레이리스트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날 영상에서 히또는 썰이 빛나는 밤에로 시작이 되었는데요. 첫 번째 사연으로는 양쪽 발에 부상이 있었던 남편이 등산에 나서며 걱정을 하고 있는 아내분의 사연으로 시작이 되었는데요. 사연자는 무사히 등반할 수 있도록 노래를 추천해달라고 사연을 보냈습니다. 김희재씨는 윤종신씨의 오르막길을 선곡해 감미롭게 불렀는데요. 이에 이찬원씨가 갑작스럽게 김희재씨의 목소리를 칭찬하며 히또 우정을 드러냈습니다. 김희재씨는 조금 더 불러줄까? 라고 넌지시 묻자 이찬원씨는 곧바로 이라고 답했는데요. 김희재씨는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했지만 이찬원씨의 진심에 감미로운 보이스로 노래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김다비씨의 오르자를 여자 노래임에도 깔끔하게 소화하며 김다비씨에 대한 애정도 드러내며 훈훈함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이어 두 번째 사연자의 사연이 공개되었는데요. 두 번째 사연자는 취미로 시작한 텃밭 일이 이제는 전문가 수준에 도달하며 작년에 역대급 풍년을 이루며 블루베리 80kg를 재배했다고 밝혀 히또의 감탄을 자아냈는데요. 이에 사연자는 올해도 풍년이 될 노래를 추천해달라는 사연을 보냈습니다. 김희재씨는 사연을 보내주시면서 블루베리 좀 보내주시지 그랬냐 라며 폭소를 자아냈는데요. 한편 썰이 빛나는 밤에를 마치고 김희재씨는 그동안의 플링들과 함께했던 추억을 회상하며 플레이리스트 휴식기를 알리며 슬퍼했는데요. 히또는 플레이리스트 첫 화가 엊그제 같다 라고 말하며 금방 지나간 시간들을 되뇌이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히또는 더 좋은 모습으로 돌아올 것이라 말하며 잠시 플링들과 휴식을 가지고 돌아올 날에 대해 기대를 더했습니다. 이어 쿠키 영상이 공개되며 팬들의 눈길을 끌었는데요. 바로 팬 캠핑 콘서트 티켓 오픈 소식이었습니다. 해당 티켓은 오는 6월 25일 인터파크에서 오픈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팬덤 앱에서 투표하는 히또의 노래 바꿔 부르기를 떡밥으로 공개함에 이어 실시간 라이브 추첨을 통해 애장품까지 언급하여 기대를 더했는데요. 한편 김희재씨가 출연하는 온라인 캠핑 콘서트는 오는 7월 9일 저녁 7시 유플러스TV 280번 유플러스모바일TV 유플러스아이돌라이브에서 본방사수가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김희재씨의 뽕숭악당 무대가 음원으로 발매가 되었습니다. 이번 앨범에는 김희재씨의 보여줄게를 비롯해 총 3곡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이날 방송에서는 뽕숭악당 초대형 프로젝트 도란도란 디너쇼 2탄 도란도란 듀엣쇼 개최를 앞두고 탑6가 숨막히는 눈치싸움 속 운명의 듀엣 파트너 결정전을 펼쳤습니다. 특히 탑6와 듀엣을 합계할 파트너로는 역대급 게스트인 김원준씨, 백이성씨, 노브레인, 이영현씨가 출격하며 장르를 불문하고 다양하고 매혹적인 무대들을 선보였습니다. 김희재씨는 에일리의 보여줄게를 선곡하여 화려한 퍼포먼스뿐만이 아니라 파워풀한 고음까지 완벽하게 소화해 레전드 파트너들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김희재씨는 가창력을 겸비한 압도적인 퍼포먼스로 무대를 장악하며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어서 댓글 이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낙현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샵 김희재 발빠르게 희재님 소식 전해주는 돌곰별곰님 항상 감사드려요. 약속을 잘 지키는 우리 희재님 팬들과의 백문일답 다음주도 기대됩니다. 슈튜가 잘 어울리는 울희재님 너무 멋져요. 울희재님의 멋진 앞날을 응원합니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다음은 이다연님의 댓글입니다. 돌곰별곰님 희재님 소식 감사합니다. 희재님 따라따라와 눈치 제로 너는 남자다 오르막길 대박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여름합니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숙님의 댓글입니다. 울희재님 팬들 사랑하는 마음 희랑들도 같은 마음입니다. 항상 좋은 마음 선한 영향력 희랑들이 따라 갈게요. 희재님에 대한 궁금한 점 속 시원하게 들었네요. 응원합니다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병희님의 댓글입니다. 울 희재님
실버 버튼 빨리 받았으면 좋겠네요. 연습벌레 노력파 희재님, 항상 좋은 노래 들려줘서 감사해요. 끝까지 응원합니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외에도 댓글을 달아주신 많은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화제가 되었던 김희재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는 김희재씨의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